안녕하십니까. JB입니다. 노 컷, 노 편집을 추구하는 진정한 1인 크리에이티브. 예. 거창하게 시작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고속도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냥 맹하니 가니까 좀 심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운전하면서 이걸 찍으려고 하고 있어요. 좀 위험한 발상이죠. 그런데 뭐 반드시 또 그렇게 뭐 너무 위험하다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차를 2년 정도 타고 있는데, 그동안 그 이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 보조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 고속도로 자율주행을 좀 비교적 일찍 제가 차를 타기 시작하면서 바로 테스트를 하고 자신있게 써먹고 있어요. 2년째. 그래서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이제 저하고 같이 탈 일이 있어서 어떤 분이 차를 탔는데, 제가 고속도로를 타자마자 이렇게 자율주행을, 그러니까 주행보조 시스템을 딱 작동시키고, 손발 떼고 이렇게 앉아서 앞을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우, 불안해서 그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은 차에 이 주행보조 시스템이 이제 장착돼서 나오니까, 다는 알고 있어요. 다는 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처음 나왔을 때 해보니까, 제일 먼저는 앞차와의 거리, 그 다음에 커브길, 또 큰 차가 붙었을 때 되게 불안해요. 이게 이제 정말 제대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뭐 안전할지 안 할지 막 되게 불안하던데, 저는 그럴 때마다 손을 이렇게 살짝 갖다 얹고, 다리도 이렇게 밑에다 이렇게 살짝 갖다 대고, 온갖 준비를 다 하고, 차가 정말로 자기가 알아서 가는지를 제가 테스트를 좀 많이 해봤거든요.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는 이제 계속 놓고 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도 그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실수라고 하는 게 아찔한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는 카메라를 통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앞차를 따라가기도 하고, 이 차로를 인식해서 이 차로를 따라가기도 하고 하는데, 위험한 경우가 뭐냐면 공사나 아니면 이 차로를 지워놓고 다시 선을 꺼었는데 여기가 지저분해, 아니면 이 차로가 오래돼가지고 이 표시가 사람 눈으로는 보이는데 이 차가 인식하기는 좀 힘들다, 그러면 차가 오동작을 합니다. 차로를 넘어가거나 다른 차가 옆에 있는데 막 붙으려고 하거나, 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 주의를 놓으면 안 돼요. 절대 주의를 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방을 주시하고, 무슨 일이 딱 생기자마자 바로 조치할 수 있는, 네, 순발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없이 그냥 맹하게 믿고 가다면 얼마 안 가서 사고를 겪게 됩니다. 그거는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이게 절대 못 믿으니까 쓰지 말자, 이렇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주의를 해서 쓰면 얼마든지 편합니다. 지금 제가 가는 거 보시면 이렇게, 예, 걸어놨어요. 여기 지금 100km 구간인데 110km를 걸어놓으면 저 앞에 그 이제 HDA가 고속도로 주행보조 시스템이고, 거기 내비게이션 표시가 있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해서 그 자율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속도 감지, 뭐 구간 단속 이런 거에 따라서 자기가 속도를 늦추고 또 속도를 높이고 뭐 다 합니다. 그래서 주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집중해서 운전을 하지 않는 경우에 어떨 때는 단속 카메라에 걸릴 때도 있는데, 얘는 기계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네, 속도 늦추고 합니다. 자, 저는 지금 이제 고속도로에 바로 올리면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자율주행 걸어놓고 손을 놓고, 조금 이게 손을 놓으면 장점이, 저거 조금 이따 제가 이 장점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올해 여기 운전석에 앉아서 가면
이 다리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피가 이 다리로 쏠리니까 발이 부어서 띵띵하기도 하고 이게 다 운전하는 중에 피로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 사실은 이제 뭐 동승자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 하지만 저 혼자 갈 경우에는 양말도 벗어요. 양말도 벗고 슬리퍼 신고 거의 뭐 발은 이렇게 놀고 있어요. 발은 보시기는 좀 그런지 모르지만 거의 발은 이렇게 놀고 손도 이렇게 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얘가 가끔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운전자가 주의를 하고 있는지 손 잡으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뭐 한번 이렇게 살짝 잡아주든지 이렇게 하면 짧게는 뭐 10초 조금 넘게 길게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 20분 넘게도 그냥 이렇게 쭉 주행하는 경우를 봤거든요. 제가 운전은 87년도부터 했거든요. 87년도에는 제가 처음 면허를 딸 때는 그 오토라는 게 제 주변은 없었어요. 무조건 다 수동이었거든요. 그럴 때는 운전을 하면 늘 발은 클러치와 악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이 두 다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손 왼손은 핸들에 늘 고정이 돼 있어야 되고 오른손은 핸들을 같이 잡았다가 또 기어를 넣었다 뺐다 해야 되고 속도에 따라서 기어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두 손과 두 발, 눈 이게 다 늘 바빠요. 늘 바빠요. 그래서 늘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도 힘들고 뭐 이렇게 긴장하고 있다 보면 어깨도 뭉치고 어깨가 뭉치면 득 뭐 이런데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운전을 오래 하면 굉장히 피곤했다고요. 근데 우리가 물론 뭐 자율주행을 걸어놓지 않는 경우에도 오토매틱을 사용해서 운전을 하더라도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해야 되고 그렇죠. 예, 핸들 돌려야 되고 그래서 뭐 조금 그 저기 수동 방식의 기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자동 기어를 사용하면 약간은 편할지 모르지만 왼발만 편해. 오른발은 늘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별반 차이가 없이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을 믿고서 제가 딱 쓰고 나서부터는 웬만한 장거리 운전을 해도 어깨가 뭉친다거나 막 너무 막 이게 나중에 가서 막 피로해서 피로에 지친다거나 이렇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는 굉장히 예, 믿고 하는 편인데 제가 뭐 아까 이제 87년도부터 운전을 했다고 해서 제가 약간 뭐 이렇게 그 주행 보조 시스템을 작동시켜 놓고 나서 뭐 잠깐씩 뭐 이렇게 한눈을 팔기도 해요. 한눈을 팔기도 하는데 이 차가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녹색 부분에 불이 두 개가 핸들 부분하고 차로 부분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차선을 벗어나게 될 경우 핸들을 자기가 돌려서 차를 컨트롤 하겠다 하는 게 이게 이제 이 표시고요. 지금은 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꺼졌는데 다시 작동을 시키겠습니다. 다시 작동을 시키고 그러면 차간거리 유지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예, 최고속도를 110km로 해놓으면 여기 지금 110km 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고속도로 주행 흐름상 이제 120 저는 한 10km 정도 오바를 걸어 놓으면 차가 없을 때 앞차와 간격이 없을 때는 110km 도로지만 120km 정도 가고 그러면 여기에 표시되는 오차하고 실제 내비게이션 실제 이제 차에 표시되는 값은 오차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5km 정도 100km 되면 100km 이하는 뭐 3km 정도 되는데 100km 정도 되면 105km 그럼 저는 한 5km 정도 뭐 어떤 경우에는 오버해서 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앞차와 간격이 있거나 뭐 위험한 구간이거나 그러면 제한 속도를 얘가 이제 맞춰서 가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걸어놓고 가고 있고 그래서 손발 자유롭게 좀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가고 있는데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 그 차로나 이런 것들이 뭐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이게 지금 녹색으로 불이 들어와 있던 이 자율주행 표시등이
흰색으로 옆에 흰색처럼 흰색으로 바뀌면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람 손으로 컨트롤을 바로 해야 돼. 그래서 계기판도 자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얘가 풀리면 이런 커브길에서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분명히 이게 왼쪽으로 살짝 굽었다가 오른쪽으로 굽어야 되는 도로인데 이게 느낌상 얘가 차가 잘못 움직이고 있다는 거는 1초가 되기 전에 느낌이 와요. 차가 살짝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 그럴 땐 얼른 핸들을 잡아야 됩니다. 얼른 핸들을 잡고 이렇게 보면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인식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빨리 알아차리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으면 요 고속도로 자율주행, 그러니까 주행 보조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순발력이나 운전에 대한 이 경험이 많지 않으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멀리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주행 보조 시스템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면 꺼주고 뭐 두 팔 두 다리 조금 자유롭게 하고 있고 어깨 늘 뭉치지 않게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그러다가 동영상을 찍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네, 편안하게 이 주행 보조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행 고속도로에서 앞뒤 간격만 유지해주고 뭐 기타 다른 이런 거 가지고 차선을 바꿔주지 않는 게 레벨 2라고 하고 있고 아마 그 저 테슬라가 내지는 우리나라 차에도 지금 나오는 차들은 이 레벨 3가 나오면 이제 일정한 속도를 이제 유지하라고 해놓고 걸어놓으면 이제 앞뒤 차를 보고서 이제 다른 차로에 차가 안 오면 앞차가 늦을 경우에 차로 변경을 해서 다시 자기 앞으로 가는 네, 그런 기능까지 레벨 3 기능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 기능까지 사용하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어디까지 가야 되는데 앞에 화물차나 이렇게 뭐 좀 느린 차가 걸리면 하염없이 늦게 가요. 하염없이 자기가 이제 안 바꾸니까 내가 안 바꿔주면 네, 그게 약간 불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 차로 변경의 기능은 사실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뒤에 차가 안 온다 그럼 차로를 변경하겠다 그러면 깜빡이를 킨 상태에서 핸들을 살짝 힘을 왼쪽으로 주면 이제 얘가 이렇게 지가 차수를 바꾸고 그 추월 차로로 가서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잘 살짝 이제 가운데로 주행을 해요. 주행을 하다가 이제 다시 들어갈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거 한 번만 해보고 거기까지만 해볼게요. 지금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앞에 화물차가 이렇게 오고 막혀있고 차량 속도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으면 이렇게 깜빡이를 딱 켜고 살짝 해주면 여기 표시가 나와요. 왼쪽으로 녹색. 여기는 왼쪽 차로에 아무것도 없다. 들어왔다 싶으면 깜빡이를 꺼줍니다. 그리고 핸들을 살짝 잡고 있으면 이렇게 양쪽 차로 변경 이쪽에 녹색이 딱 들어왔어요. 흰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면 자 이제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추월을 했어요. 그럼 다시 저 차를 추월하고 여기서는 이제 제가 제한속도를 120으로 걸어놨기 때문에 얘가 120까지만 가는데 추월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속력이 필요하잖아요. 안 해도 여기는 지금 되겠는데 그럴 때는 뭐 조금 가속페달을 밟아줘도 되고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걸 해볼게요. 자 이제 자 이렇게 보면 차는 지금 뒤로 갔고 앞에 차는 이렇게 있고 그럼 난 들어가겠다 그러면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살짝 돌려주면 이렇게 표시가 나옵니다. 얘는 이제 제가 손을 안 대도 들어갔어요. 다 들어가고 깜빡이를 꺼줘야 돼요.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렇게 차로 변경 가이드라인 그 녹색불이 다 들어오죠. 그러면 얘는 이제 차로 변경을 지가 끝낸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 차로를 지키면서 계속 운행을 해요. 고속도로 운전을 좀 하다가 좀 심심하고 제가 이 기능을 저는 잘 사용하고 있어요. 열심히 고속도로 탈 때마다 무조건 이 기능을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딴 생각하고 정신 팔다가 이 차로를 넘어가거나 이렇게 하는 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얘한테 맡겨두는 것도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아직 이렇게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